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시면서 예배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한번더 인사하실 때 당신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시고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젖된 아이의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마음들 위해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기도를 삼아 한 번 더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천혜도 장로님 회중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더불어 죄를 지었으며 살았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봄에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 생명 허락하시고 복되고 귀한 삶을 살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시니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저희들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의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즐겨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온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로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라고 하시는데 주님의 거룩한 명령에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저희들이 마음에 두고 1년에 한두 사람이라도 꼭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양육하여 이 교회를 갑질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각오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가 영육간에 크게 성장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끝나게 하시고 약해진 우리의 심령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여행자이구나 병원에 계시거나 몸이 불편하여 집에 계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이번 주 제 수요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누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모든 모임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시편 필사본 프로그램에 모두가 참석하여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귀한 계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와 친교를 도우는 성도들과 교회의 임원회와 각기 봉사로 교회를 도우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하나님 기억하시고 한량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조선인 담임 목사님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샬롬송 함께 찬양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더불어서 감사를 기도로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함께 하십니다. 힘삼아 한 주를 사는 지혜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유일한 힘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먹고 마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엎드러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죄악 중에 빠졌을 때도 다시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사명 감당하라 주신 것인 줄 아는 사명으로 받아 헌신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하게 하신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능히 감당하고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몫의 포션을 힘껏 주의 손과 발이 되어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해 갖고 계신 뜻이 저희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생업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은혜 베푸시고 일용할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반가운 그 소식 하나 알려드리는데요, 거의 한 1년 2개월 동안 한국에 나가 계셨다가 지난주에 다시 들어오셨는데요, 염종여 장로님, 염여룽 권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만나 뵈니까 한국에 1년 2개월 계셨는데 여기서 일어난 일을 더 잘 알고 계셔. 모든 것, 모든 설교,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시고 또 우리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격려하시고 또 함께 하신 일들을 멀리서도 함께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보 왼쪽 위에 보면요, 예배사랑으로 섹션에 함께 보시면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 우리 천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재수요일, Ash Wednesday입니다. 재수요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 3월 30일까지, 3월 31일이 부활주일이죠. 그때까지가 이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출발이 이제 수요일 날 재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는데요, 저녁 7시 반에 우리 본당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재수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말 그대로 재, Ash Wednesday예요. 우리가 먼지이자 흙임을 기억하면서, 그런 존재를 우리를 들어 귀한 존재로 사용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Ash Wednesday의 중요한 순서 중 하나는 재를 이제 기름에 이겨서 그것을 우리 손등이나 이마에 십자가 표시로 표시하게 돼요. 한 분 한 분 그것을 표시하면서 제가 흙으로부터 왔군요, 그리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군요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허무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들어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들어 쓰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겸손함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가능한 저녁 시간에 함께 참여하셔서 이 제 수요일 예배부터 시작하여 사순절에 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사순절 기간에 시편 성경 필사를 우리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나가시면서 폴더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폴더 안에는 시편을 필사할 수 있는 용지가 한쪽에 들어있고 또 한쪽에는 두 가지 버전의 40일 캘린더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짧은 버전 캘린더예요. 1장부터 150장까지를 40일로 나누면 너무 길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꼭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150장을 40일로 나눈 캘린더도 들어있고, 아니면 선택한 구절만 짧게 모아서 모은 짧은 버전, 선택 버전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 캘린더에 맞게 성경을 찾아서 쓰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단순히 필사가 아니에요.
쓰시면서 눈으로 읽고 또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40일 동안 함께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다 쓰시고요, 3월 30일 부활주일 오실 때 다 쓰신 것을 가져오셔서 검사를 맡으시고, 그 검사, 난 검사 필요 없다 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주님께만 검사 맡으면 된다, it's okay. 그러나 검사를 맡으셔야 기념품을 드립니다. 그래서 짧은 버전 그리고 긴 버전, 물론 긴 버전은 상품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물론 기념품 때문에 쓰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좋은 기회에 온 성도님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시편을 잘 묵상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지난주에 시편의 사람 그 해석과 묵상이 들어있는 책을 신청하신 분들은 도착했으니까 오늘 예배 마치시고 픽업하시고요, 혹여 지난주에 못 오셔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여분의 책을 10권 정도 더 오더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문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속회 편성을 하는 중에 있는데요, 속회 편성을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참고하고자 하는 설문지가 있어요. 이미 교구 메시지 방에서 이미 인포메이션을 보셨겠지만, 들어오면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가정별로 한 분만 하면 됩니다. 가정별로 한 분만 대표로 설문지를 꼭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속장으로 인도자로 섬겨주셨던 분들도 그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설문지가 있어요. 속장 그리고 인도자 설문지를 꼭 작성하셔서 제가 한 해 동안 또 귀한 섬기는 일을 컨티뉴하길 원합니다, 올해는 잠깐 쉬길 원합니다, 혹은 여러 설문을 해주시면 우리가 최대한 참고해서 함께 속회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우리 교회 사랑란에 보시면요, 지난주에 임원회가 있었습니다. 임원회에서 공석이었던 우리 공천위원회 1년차 세 분을 선출했습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잘 선출이 되었어요. 선출된 분들과 더불어서 2년차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번 주에 이제 첫 모임을 갖게 되는데,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분들이 여러 위원회에서, 사역위원회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섬김란에 오늘 재단 헌화로 그리고 사랑의 식탁으로 가족을 추모하면서 드린 손길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웃사랑란에 보시면 중보기도란에 업데이트된 것 보시고, 한 주간 우리가 기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탄자니아 단기 선교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인포메이션들이 들어갔으니까 함께 보시고요, 이미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능한 3월달 내로 우리가 가신 분들이 확정되어서, 여러 그 항공편도 그렇고 변경이 많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미리 확정을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임원회장님께 알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다 읽지 못한 부분들은 꼼꼼히 보시고 또 섬기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는 은혜로 교회 사랑을 실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손진희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초교파적으로 매년 하고 있잖아요. 저희 지역 준비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순서를 이렇게 짜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가대 찬양 나오니까 이건 제일교회에서 항상 먼저 해왔어요. 그러면서 제일교회 성가대가 담당하고 다른 교회들이 거기에 연합해서 함께하는 걸로 합시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써 있지 않으니까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 합당해 보이는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선과 악의 차이를 아는 일은 인간다움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죠. 만일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무엇이 옳고 선한 것인지, 무엇이 그르고 나쁜 것인지를 인식하는 도덕적 센스가 전혀 없었다면,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라 혹은 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주신 것이라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2세기에 살았던 유대인 랍비이자 철학자였던 마이노니데스라는 사람이 방황하는 자들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에서 이 선악과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런 의견을 냅니다. 맨 처음 인간들, 즉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이전부터 이미 진실과 거짓 사이의 차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뱀이 말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이전과는 무언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성경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몸인 줄 알고 부끄러워 숨었다 그랬어요. 사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벗은 몸이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벗은 몸인 줄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벗은 몸인 줄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고 그 결과 수치스러움이, 부끄러움이, 그런 감정이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졌다 그랬는데 이전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것을 보게 된 것은 분명해 보여요. 뱀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눈이 아닌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눈으로 보게 된 세상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후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눈, 하나님을 닮은 눈, 하나님을 닮은 시선으로 자기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보지 못하고 죄로 물든 눈으로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이 밝아져 새로운 것을 보게 된 거죠.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나쁜 쪽으로 밝아진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들의 모든 고통이 새롭게 열린 이 눈을 통해, 보는 것을 통해 시작되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는 시선을 잃어버리고 이기적인 훼손된 시선을 장착하고 살기 시작한 겁니다. 보는 것이 악하니까 자연스레 그 생각도 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도 매일 이런 경험들을 하죠. 죄의 본능이 작동하여 우리의 보는 것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왜곡되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드는 부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커리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보다 나랑 다른 부분이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오히려 더 커 보이고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누가 잘 되었다고 하면 축복하고 축하할 생각보다 뭐 꼬투리 잡을 일 없나, 그보다 내가 더 잘난 거 없나, 이게 먼저 보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배 후에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친교 시간에 먹으면서 새벽부터 수고한 손길을 보고 격려하는 일보다 간이 맞네 안 맞네,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네 안 만들었네, 그런 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 이웃 교회 친교 시간이 그렇다고 그래요.
또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워지면 야 얼마나 듬직한가, 얼마나 이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혜롭게 잘 감당할까, 정말 복이다, 이런 생각보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일을 꼼꼼히 잘 해낼 수 있을까, 과연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를 잘 좋은 곳으로 의견을 모아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랬고 시각이 그랬어요. 선한 것을 먼저 보기보다 꼬투리를 잡고 부족한 것을 들추어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자라다고 자격 없다고 손가락질하기에 바빴습니다. 율법은 잘 아는데, 성경은 잘 안다고 자부하는데 그들의 태도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닮은 구석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을 거닐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누드비치를 찾아가서 최대한 부끄러워하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걸 연습하면 될까요? 다행스럽게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도 하나님 편에서 시작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놀라운 권세를 얻었는데 문제는 일찍이 죄로 인해 훼손되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까지 온전히 함께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 산상 변모주일이라고 합니다. Transfiguration Sunday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순식간에 하늘의 형상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동시에 그렇게 순식간에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시각도 그렇게 다 변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순종의 몫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하여 가는 그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의 그 법을 따라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온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로는 이 온전하라가 be perfect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요? 어떻게 완전해요? 그 누구보다 우리가 온전하지도 완전하지도 않다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담이 크죠.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성경 봉독하신 송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미리 읽고 연습하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제일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읽혀졌나 하면서 마음의 부담이 크셨다 그래요.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이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명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기까지 해 보이는 말씀을 주십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다른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옛말이 또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절대로 되받아치지 마라. 누가 너를 치거든 그 자리에 서서 맞아라. 누가 너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내 셔츠를 달라고 소송하거든 네 가장 좋은 외투까지 잘 포장해 선물로 주어라. 그리고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멘, 그렇게 해야 하고 말고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강조법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신 건 아닙니까? 저렇게 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이 쓰여진 문자 그대로 하라는 말보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시겠지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 의역하고 하지만 오히려 이런 말씀은 의역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더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경우에 따라 어쩌면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 원수가 아니라 남의 원수라면 일면식도 없고 뉴스에서만 본 그런 극악무도한 원수라면 우리가 별 감정 없이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일면식도 없는 뉴스에서만 본 사람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북한의 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히틀러를 위해서도 영혼을 불쌍히 여겨 기도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는 남의 원수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원수.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지난주에도 불편하게 어렵게 얼굴을 마주했을 원수처럼 여기는, 마음 불편하게 여긴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얘기가 달라지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이 본문은 산상순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모여든지라. 그리고 말씀하시니, 이게 산상순이에요.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산 밑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저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자기의 원수, 자기를 박해하던, 어제도 오늘도 지난주에도 자기를 괴롭히던 누군가를 머릿속에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사기를 쳐서 쫄딱 망하게 한 배신한 친구의 얼굴을 떠올린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매기고는 세금을 못 내니까 그 대신에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를 빼앗아가고 배를 빼앗아간 사람 세리를 분노하는 마음으로 떠올린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날마다 자신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로마 병사들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라니요. 현실도 모르고 너무 속 좋은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멋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선생이 와서 애매한 거 엄한 거 가르치고 있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정과 심정을 모를 리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냥 마음 좋게 생긴 옆집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다 그리고 픽 웃고 말겠죠.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오늘도 우리가 겪은 모든 수모와 어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난과 위험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면 그냥 웃고 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미처 내가 알지 못하는, 미처 내가 생각지 못한, 미처 내 마음이 이르지 못한 더 깊고 소중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4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너희가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자녀라는 뜻이에요. 이같이 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는 달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은 자녀의 모습이 그제서야 보이고 드러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랍니다.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시래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누가 선인이고 악인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 중에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진영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러시아 진영에도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해를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에게도 비춰주시고 똑같이 이스라엘 정부군에게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비를 내려주셨고 해를 비춰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저주로 인해 죽지 않고 죄값을 치르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연합감리교회 UMC 교회들이 예배할 때도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지만 GMC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가대와 오르간이 있는 전통 예배 스타일로 예배할 때에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드럼과 기타로 예배하는 예배에서도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 건물에서 예배할 때뿐 아니라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예배 같지 않은 순서도 없는 찬양을 할 때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고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도 받으시지만 이제 막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탕자와 같은 자들
그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 유행가인지 찬송가인지 구별도 안 될 정도의 사람들도 그들이 드리는 찬양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한테 어쩌라는 걸까요?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을 우리는 너무 손쉽게 배웠어요. 예수님 영접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 됐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이자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우리가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해지는 것이면 우리를 더 희귀한 다이아몬드로 만드셨겠죠? 우리는 그 흔한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제 수요일 예배를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겠지만 우리는 dust,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그 흔한 먼지로. 그러면 우리가 왜 존귀해졌습니까? 우주보다도 크시고 만물 위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껴 주셨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독생자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과 맞바꾸었다라는 메시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존귀하구나, 귀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상묵상 글로 교구방에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둘째 시환이가 6학년인데 학교길에 제가 라이드를 주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그날 막내 시환이가 차 안에서 이래요. 아빠, 오늘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우주가 정말 넓더라고. 그리고 별들도 엄청나게 많고 나중에 우리가 달에 가서 살게 될 날도 올까? 그런데 이 넓은 우주에 외계인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조그만 지구에만 사람을 살게 하실 거면 왜 그렇게 많은 별들을 만드신 걸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은 아마 이 순간에 가능성을 따질 겁니다. 이 지구보다도 수백, 수천 배가 더 큰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에 비하면, 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이 지구라는 행성은 어쩌면 그 부피의 포션은 0.0000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살지 않는 저 넓은 우주와 그 많은 별들을 저렇게 많이 만들고 아무도 살게 하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 낭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외계인이 발견된 적은 없지만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도 확률적으로 볼 때 99.99999%의 확률로 외계인은 있을 겁니다. 이 넓은 우주를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리가 없을 테니까요. 사람의 시선이 이렇다니까요. 기울어졌어요. 나름대로 중심을 보고 균형 있게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뭐죠? 우주보다, 천하보다 한 영혼의 가치를 더 무겁게 두시는 분이에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넓은, 그 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신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지구에 사는 지구 수십억 명 중에서도 그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고 엄청난 낭비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은혜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심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떤 열심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지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시선이 오염됐어요. 시선이 왜곡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본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냐? 누가 봐도 비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완아,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 생각에는 아마 이 조그만 지구에 사는 우리가 밤에 하늘을 올려다볼 때 반짝거리는 별들 보면서 와와 하고 감탄하라고 하나님이 저 많은 별들을 만드신 게 아닐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만드신 저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인자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이 저 아름다운 별들을 저 하늘에 수를 놓으시고 우리로 저것을 보고 아름답게 감탄하게 하십니까? 우주의 신비는 자녀들을 위해 손이 과하게 크신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정리하고, 이런 하늘 아버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안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 보통 귀한 사람이 아니네요. 당신은 보통 귀한 사람이 아니네요. 네. 여러분들 눈에 그 아름다움 감탄 한번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보다 수백 수천 배나 더 큰 별들을 수조 억개씩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악인들이라고 하는 자들, 우리가 원수라고 부르는 자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존귀한 자들이라는 이유도 마찬가지 같은 이유일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귀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아직 방황하고 방탕하고 모자라고 다듬어지지 않았고 예의도 없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귀한 존재라면 누가 감히 먼저 포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리아의 수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들 중에 원수들만 모여있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이 요나가 생각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손길은 어쩌면 그 땅에는, 그 성에는 해도 비춰주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으셔야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벼락과 지진과 홍수가 다 그곳에만 일어나야 하고 모든 전염병이 니느웨 땅에만 창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오히려 그곳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즉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귀하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우리 여기 앰뷸런스가 왔는데요, 잠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거룩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이 된 특권으로 자격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나의 원수를 주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속히 파멸시켜 주셔야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된 증거는 오히려 내가 해를, 비를 너가 원수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도 비춰주고 내려주고 있는 것을 이해한 것들, 그리고 내 시각으로 그들을 보고 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부흥의 마지막 날 주일 저녁에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만민에게 열린 교회라고 했어요. 그 만민이라는 단어에는 가깝고 먼 모든 원수들과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인상이 찌푸려지는 사람들, 과연 저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아직 아끼시고 귀히 여기시는 것일까? 아직 기다리고 계신 것일까? 싶은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의 몸다운 몸은 무엇에서 그 모습이 드러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로 아버지의 사람들을 대하고 아버지처럼 너그럽고 은혜를 베푸는 일을 통해 드러난다는 겁니다. 혹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혹시 우리가 너무 과하게 은혜를 베풀어서 결과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요? 준비도 안 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너무 과한 사랑을 베풀어서 오히려 그 결과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살다 살다 이런 걱정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런 걱정까지 할 정도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은혜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을 정도로 충분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과할 정도로, 제발 좀 그만 사랑해도 된다 싶을 정도로 좀 사랑하며 살면 안 되겠냐? 분명한 건 우리가 사랑에 인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을지언정 너무 사랑을 퍼주어서 꾸중들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각자의 원수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옆을 쳐다보지 마시고 옆을 쳐다보면 오해를 사니까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라고요. 자,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짜증나게 하는 사람, 분노를 일게 하는 사람, 못마땅한 사람, 이제는 그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눈빛으로 그들을 보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분노에 찬 눈으로, 짜증 섞인 눈으로, 못마땅해서 어쩌지 못하시는 표정으로 보고 계실까요? 아마도 안타까워하시는 눈으로 보시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여전히 아끼시는 눈으로 보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그 부족하고 미숙하고 형편없어 보이는 그들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봐주기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걸 통해 내 아들임을, 내 딸임을 드러내라고,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다운 딸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뜨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주님 다 알겠는데요, 마음처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요, 불가능한 일을 명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뭘 믿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만 믿는 건 아니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것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명하시고 온전케 되라고 명하신 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도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는 그 부분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만, 내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만 선택적으로 골라 믿는 것을 가지고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해 되는 여정,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를 진정 하늘의 하늘 아버지 닮은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능히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셨음을 믿는 자들, 그들을 두고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행할 길을 여시고 걸음마 하듯 발걸음을 떼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눈이 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열릴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까지만 하고 자꾸 마침표를 찍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람으로서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실 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믿고 걸음을 뗄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셰릴 리 라시어의 글로 이 말씀을 오늘 마감하려고 하는데요, 찬양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타인들을 찬양하라, 존경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타인들을 존경하라, 변두리에 서서 타인들을 비판하지 말고 스스로 사태가 나아지도록 무엇이든 행하라,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 과정을 시작하라, 그리고 타인들도 그 대의에 참여하도록 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변화가 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우리를 세워두신 가정에서 이 변화가 됩시다. Be a blessing이라고, 복이 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Be a blessing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수혜자로 서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션 스테이먼트처럼 시카고와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 작은 변화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으로, 변화로 삼으시고 세워두신 자리에서 복이 되시고 변화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주님을 닮아 온전해지는 그 변화의 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든 말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과 대화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니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그 완전한 길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본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정신도 언제든지 순식간에 주님께서 약함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강함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허무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몸과 정신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단단히 붙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어떤 음성인지, 어떤 명령인지, 어떤 격려이고 어떤 동료인지 깨달아 알고 믿음의 발걸음을 나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같이 한즉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응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변화의 첫걸음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 마음이로 마음
아버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동행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너희도 이같이 행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라고 명하신 그 음성을 오늘도 우리 삶의 변화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육신의 약함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권사님 육신과 마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